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뭐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네. 빼먹은 경제 뉴스들 좀 알아볼 텐데요.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중국 증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어떤 업종이 좋았는지 딱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이슈까지 네. 정리가 되는데요. 일단 전기차 업종하고 바이오 업종이 좀 강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 부진 했는데요. 빅테크 부진은 또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정부 스탠스가 약간 반독점 규제 중국은 진짜 뭐 한다면 하니까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무한도를 때리는 중이죠. 예, 그래서 조금 그 빅테크는 여전히 부진했고요. 전기차와 이제 바이오 어떤 좀 이슈로 지금 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먼저 한번 정리하고 네. 말씀드릴게요. 예. 상해 종합 지수가 0.06% 하락, 뭐 약보합이죠. 네. 그리고 심천 성분 지수는 0.52% 올랐습니다. 창업한 지수 1.18% 올랐고요. 과창 50 지수는 그 대신 한 0.86% 하락했습니다. 항생 지수 0.69% 내렸고요. 항생 테크 지수 0.42% 내렸습니다. 뭐 일단 전기차 업종 강세 관련 뉴스는요. 우리가 사실 BAT라고 하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인데 요새 바이두가 쏙 빠졌어요. 다 알리바바, 텐센트 얘기만 하는데 약간 그 잊혀진 스타 바이두가 그 완성차 기업하고 제휴를 맺던 합작을 하던 아니면 뭐 그 OEM을 주던 이렇게 전기차 사업에 진출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이두가. 근데 이제 차는 아무나 만들 거라는 거군요, 드디어. 뭐 일단 그 전기차라는 게 약간 전자제품화 돼버리면. 네. 근데 이제 그 바이두는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진 않았는데요.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표적인 CATL이 뭐 4.7% 오르면서 관련 업종들 좋았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자율 주행에서 좀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바이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준비를 가장 많이 했고 또 이제 또 데이터도 가장 또 맵을 갖고 있잖아요, 바이두가. 이제 그 중국의 구글이니까 네. 이제 중국 가시면 이제 바이두 맵으로 이렇게 여행하시고 이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두가 어느 정도냐면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그 실제 로봇 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바이두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있어서. 예. 그, 지금 보면은, 베이징을 비롯해서 5개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 네. 창사, 광저우, 충칭, 창저우라는 데서 하고 있고요. 4월에 창사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에 베이징까지 지금 그걸 확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운전자가 타긴 타는데요. 네.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 타요? 만약의 경우와 혹시? 이제 법률상 문제로 타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아요. 자율주행 네. 4단계로 타는 로봇 택시가 실제적으로 베이징에서 별일 없어요. 잘 자율주행 해요. 좌회전, 우회전, 유턴 네, 다 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뭐 아무데나 막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뭐 그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피닉스나 뭐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뭐 그 네바다주에서도 피닉스 뭐 이런 도시에서도 정해놓은 구역이 있잖아요. 베이징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드리면 자율주행 시범지라는 데가 있는데 근데 좀 넓어요. 반경 700km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 안에서는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허가해 주는 건데 네.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한 40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 대신 이제 뭐 요 안에선 자유롭게 다니지만 10월부터면 지지난 달이니까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뭐 영상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뭐 100여 곳에 네. 그 지정된 승하차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탈 수 있는데 내릴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고. 그 택시하고 손들면 못 보는군요. 이게 그 차는. 앱으로 부르는 거고요. 아이, 귀여워. 그 대신 무료입니다. 아, 불안해. 무료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대신 사고 나면 네 책임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운전자 타고는 있어요. 타고는 있는데 운전을 하진 않고.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아우 야 진짜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빨라요. 역시 여기가 그래서 바이두가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미 뭐 알리바바는 샤오펑이라는 회사 그 자회사 갖고 있고 그리고 텐센트도 니오를 갖고 있고 하나인 이제 뭐 리오토는 이제 메이투안 딘핑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랑 좀 협력을 할 것처럼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좀 관련 업계가 요동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금 최근에 반등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머지 그 형들 알리바바 텐센트에 비해서 부진했던 바이두 주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뭐 시간에서는 조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야 중국 전기차는 진짜 좀 제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네. 이미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저도 이제 얼핏 봤다가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찾아본 건데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실제 다니고 있다.
이 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 데는 그 자율주행 차만 다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요. 일반 차도 있고. 네. 사람도 지나다니고 하니. 그럼요. 예. 특별히 다른 동네하고 다르게 만드는 세트장이 아닐 텐데. 아니죠. 예. 근데 거기서 별일 없이 다 다니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뭐 그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좀 이게 효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상업지와 주거지를 묶어 놓고 주로 이제 주거지에서 상업지 나가거나 뭐 일터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좀 경쟁은 세겠죠. 40대 돌아다니는데 앱 깔아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별일 없이 자율주행이 되면 네. 우리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뭔가 나한테 재밌는 얘기를 자지러지게 웃긴 얘기를 해주는 자동차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사고 안 나는 그냥 잘 다니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러고 있으면 네. 도대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의 기술적 장벽의 차이라는 건 뭔가 그럼?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경 700km라는 게 되게 넓어요. 지금 네. 구글도 그 로보택시를 지금 그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지만 되게 좁거든요. 반경이 뭐 100km도 안 되는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는 무수한 테스트를 이미 한 다음에 출시를 한 거라서 그거를 이제 무한 확장하는 데는 아직은 그럼 역도시로 가려면 또 한 2, 3년 공부해야 되는 걸 뭐 그런 거는 있겠죠. 학습 능력의 차이다. 네, 지금 일단 5개 도시에서 돌아가고 예. 있다는 거 정도는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요즘 제일 핫한 종목인 테슬라가 네. 그렇게 비싼 가격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무도 못 따라올걸 자율주행은 네. 그런데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테슬라도 지금 사실 풀 그 차이가 드라이빙 뭘까요? 예. 하고는 있잖아요. 법령이 못 따라주고 있거든요. 그렇긴 네. 하죠. 하고는 있고 법령이 못 따라주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고가 있긴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법령이 빨리 풀리는 걸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네. 확실히 이거 잠깐 졸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뭐 우리 업체들한테도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또 배워볼까요? 예, 뭐 경제 지표 나왔던 건 또 퇴근길 페이지2에서 우리 또 박정선님이 친절히 말씀해 주셔서 뭐 산업 생산, 네.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대체로 예상치 부합했고요. 뭐 전월 대비 개선세 지속되는 정도 나왔고요. 바이오 업종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좀 항서제약이라는 대표 그 제약 업종 제약 그 종목이 있고요. 네. 아마도 중국 투자하셨던 분들이면은 많이 아시거나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중국 본토 투자한 종목 뭐 탑 뭐 3 안에 들 거예요. 많이 갖고 계신데 최근에 상당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7월에 네. 고점을 찍고서 예. 비실비실 뭐 기간 조정과 일부 가격 조정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한 7.6%대 반등을 했고요. 네. 이것을 비롯해서 이제 신약 특히 항암제 개발 기업들이 좀 동반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4대 면역 항암제 기업이라고 있어요. PD-1 그 이제 키트로다 같은 약을 만드는 예. 뭐 이노반트, 베이진, 준시. 오늘 이 기업들 다 뭐 이노반트가 거의 뭐 8% 가까이, 베이진도 2.7%, 준시도 한 3.4% 정도 반등했는데요. 예.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저희 또 중국 좀 연구원이 박수진 연구원이 좀 그 정리해 줬는데 어제부터 내일까지 예. 14일부터 16일까지 국가 의료보험 약품 목록 심사를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심사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겠죠. 지금까지 뭐 새로 신약이라든지 지금까지 등재 안 됐냐, 의료보험에 넣어주냐 마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의료보험에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이런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이런 이제 PD-1 면역 항암제 심사는 16일 날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 현재 중국에 이제 출시된 PD-1 그 면역 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4개 회사에다가 머크의 키트루다, BMS의 옵디보, 이거 뭐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이죠.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그 의료보험에 들어간 약은 이노벤트의 이제 PD-1 항암제, 뭐 TBT라는 약이 유일하게 편입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또 편입이 되겠죠. 지금 이런 특히 이제 로컬 업체들을 해주겠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예. 또 그 등재 기대감에다가 뭐 만약에 이 4개가 다 등재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적응증 허가받은 적응증이 있잖아요. 보통 다른 로컬 기업들 한두 개씩인데 항암 그 이제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라고 하는데 이 약은 이제 뭐 비소세포폐암, 간암, 식도암, 림프종 이 4개의 적응증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동시에 허가를 받더라도 좀 시장은 많이 열릴 것이다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험이 되면 좀 싸게 납품하고 팔아야 되긴 하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도
정부가 일정 부분 돈 대주는 거니까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싸지는 거고 굉장히 많이 싸지죠.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뭐 보건복지부 같은 데가 되겠죠? 굉장히 그런 협상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데 사실 그 비싼 약은 뭐 1년에 1억 들고 이러면 못 하잖아요. 사실 내가 거의 죽어가도 돈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예. 야, 이거 의료보험 들어오는 순간 폭발적으로 쓸 수 있어. 그럼 너네도 깎아. 해서 많으면 50, 60, 70%까지 약값을 깎아요. 예. 거기서 의료보험이 또 들어가니까 뭐 이 실제적으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지는 거죠. 10분의 1. 일단 뭐. 그걸 잘해요. 일단 야, 의료보험 들어올 거면 얼마 깎을 거야. 들어올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그 이노벤트의 이제 뭐 TBT라는 피디언 항암제가 편입될 때요. 약가가 64%가 할인이 됐대요. 네. 근데 올 상반기 매출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7% 성장을 했다고 하니 Q가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초반이라 그렇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등재가 된다고 다 박수 칠 게 아니라 어떤 해에는 매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7, 80% 깎고 이러면은 오히려 막 제약주들이 우수수 빠지고 막 이러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다른 제약 업종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예. 약간 우려하는 것보다 이게 보면은 한 50%대가 나오면은 선방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안도감도 좀 있다고 하고요. 야.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발목을 또 잡는 거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슈가 해소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있으면서 이제 제약 업종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슈에 그 더불어서 항서제약은 또 그 이제 PARP 억제제라고 난소암 치료제가 요새 글로벌하게 굉장히 좀 뜨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가 있는데 대장항암제로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뭐 닭계다제약에서 만든 뭐 그런 약이 지금 의사들이 권고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로컬사 최초로 또 어제 허가 받았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어제 늦게 나온 뉴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좀 항서제약이 좀 시원하게 반등 다른 제약 업종도 좋았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중국에 이제 뭐 항암제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중국의 이 4대 항암제 주가 사실 항서제약만 못 갖고 다른 애들 되게 좋았거든요. 요 내용은 그 저희 또 3프로에 또 굉장히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네. 또 2프로님이 그때 하셨던 거고 이야.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에 이제 저희 김승민 위원 나와서 예. 중국의 이런 4대 항암제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 가졌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저도 한번 더 그걸 또 보고 왔어요. 세상에. 네, 이거 네, 또 까먹은 부분이 있어서 이야. 리포트도 봤지만 요 영상 한 번 더 보면서 아 이런 기업들 마저 이렇게 한번 팔로우업 한 번 또 하고 왔습니다. 장선희님 감동입니다. 아 옛날 방송까지 찾아오셔서 예. 한 번 더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예. 그래서 그 영상 아, 보시면 참. 되게 좋습니다. 이게 그 좋은 내용들 많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또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하고도 시간이 좀 남잖아요. 기다리면서 경제 한방 좀 보고 왔거든요. 아 이런 전문가가 또 없으셔서 제가 진행하시는 것만 보다가 2프로 출연한 경제 한방 네, 10년 아. 동안 진행하시는 것만 보다가 참. 아 정말 대단하셨죠. 제가 아까 혼자 왜 웃고 있었냐면요 예. 2019년에 이노벤트의 PD1이라는 항암제가 예. 보험 등재되면서 약값은 64%가 떨어지고 예. 그 대신 매출은 177%가 늘었다고 말씀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싸게 팔지만 많이 팔았다는 뜻이니까 네. 두 개 곱하면 어떤가 혼자 곱해봤거든요. 네. 야 무서워. 똑같아. 똑같죠. 똑같아. 근데 이건 초기니까. 네. 단 초기인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 중국의 이른바 이 건보공단이 네. 요거 이렇게 등재하면 얼마나 팔릴지를 미리 예측해서 네. 득도 아니고 실도 아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약회사를 실로 만들면 로스가 나게 만들면 등재 괜히 했네 이제 안 할래 할 거고 네네. 해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이것도 괜히 왜 나라 돈으로 제약사 좋은 일 시켜 이제 할 수 있는 거라 네. 야, 이거 무서운데? 실제로 이 영상에서도 이제 10월 28일 영상에 있는데 중국인들이 예. 치료를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키트로다 같은 경우 1년에 한 7, 8천만 원 든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도 지금 2차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환우들이 지금 1차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해주는 중에 있다고 하고 네.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들어만 와준다면요. 예. 포기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오늘 그런 이슈 있었고 네.
이슈 없기로 유명한 유럽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럽은 어제 사실 유럽이 그 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브렉시트 얘기를 어제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예. 딱 그 브렉시트가 진짜 다가오고 있고요. 노딜이 다가오고 있고요. 12월 31일로 해서 그래서 영국만 한 0.63% 빠지고요. 네. 독일 0.78 상승, 프랑스 0.14 상승, 유로스탁스도 한 0.44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그 유럽은 이제 브렉시트 이슈는 이제 어제 좀 설명을 드렸고 갑자기 그 독일은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독일은 내일부터 또 그 가장 강한 봉쇄를 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3단계랑 같은 우리는 지금 3단계 하면은 큰일 난다 하는데 그걸 한다고 했고 그 대신 이건 있어요. 네. 다 상점이 문을 닫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고정비 최대 90%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예산을 마련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 임대료를 못 받게 하는 법을 받았는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독일은 그렇게 풀었고요. 영국도 백신을 맞는 영국도 내일부터 런던이랑 일부 남부 지역을 3단계, 여기도 3단계가 제일 큰 건데 격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 한 천여 건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백신이 그거에 안 듣는지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되는데 WHO에도 신고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다른 가구 구성원을 실내에서 만날 수 없다 뭐 이런 게까지 제약을 한대요. 실내에서 가족이 아니면 만나지 못하게 뭐 이렇게까지 지금 강한 봉쇄가 런던 지금 지역을 위시해서 네. 시작되는 거라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마지막 고비를 네. 넘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종이 나왔다는 소식이 또 어떤 여파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워낙 예. 미국 이야기 좀 넘어가 보죠. 미국 일단 선물 괜찮네요. 어제는 이제 뭐 사실 막 마스닥만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네. 뭐 다우존스도 0.56%. S&P 500 0.68%, 나스닥도 0.65%. 참 간만에 좀 골고루 사이좋게 비슷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그 올해 마지막 FOMC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다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좀 나름 중요한 FOMC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뭐 QE 그 양을 증액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뭐 YCC 이런 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계시고요. 대신 뭐 그 의견들 보면은 보유 채권의 만기를 좀 장기화하는 건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장기물을 사는 어쨌든 지금도 매월 국채 800억 불, 모기지 400억 불 사고는 있으니까 예. 거기서 좀 장기물을 사는 거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QE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좀 그 양이 예전만큼 아니더라도 이 QE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무제한이라고 선포는 했지만 언젠가는 멈출 텐데 이걸 QE를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가이던스 없다가 갑자기 그 가이던스를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죠. 약간 이걸 기대하신 분들의 의견은 언젠간 멈출 거니까. 아, 안 멈출 거라는 당분간 안 멈출 거라는 그렇죠. 약속한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포인트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현속도의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계속 FOMC 할 때마다 이게 찍혀 있어요 문구가 앞으로 네. 수개월 동안 그러면 이제 매니 그냥 수개월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럼 불안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줄일 수 있고 멈출 수 있는데 그 불안함을 좀 없애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 QE 지속에 대한 가이던스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야. 이게 이제 이제 지표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실업률이 얼마 될 때까지 뭐 물가가 얼마 될 때까지 어쨌든 금리 인상은 그때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가이던스를 줬으니까 QE 네. 지속에 대한 건 가이던스 아니면 또 팬데믹 상황이랑 연결해서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파월 의장이.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 종료돼서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QE는 계속 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왜 이번 그 FOMC가 다들 기대가 없냐면 경기 부양책 타결이 지연됐기 때문이에요. 그냥 파월 의장은 항상 재정 정책의 차례라고 입이 닳도록 외쳤는데 정부가 해야지 이제 중앙은행은 할 거 없어요. 그렇죠. 주사기로 쏴줘야 되는데 정부가 네. 진짜 필요한데 아니면은 이제 그냥 막 돈만 푸는 거밖에 못하니까 그 페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안 됐죠. 원래는 11일 날 기대를 했는데 연방 예산안 예.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18일로 연기시켰잖아요. 그래서 18일로 된다면 어쨌든 지금 이게 15, 16인데 그 이후니까 예.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미리 뭘 할 수도 없는 뭔가를 늘려주려고 해도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제 기대치가 낮은 거는 시장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기대치가 그렇게 없으신 거 하지만 QE 지속 가이던스가 좀 비둘기적인
이야기만 해주셔도 약간 가이던스만 주셔도 그리고 네. 그게 너무 짧지만 않아도 저는 시장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내년도 전망하면서 리스크 요인 점검할 때 꼭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물어보면은 대부분 전문가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 때문에 오른 장이니까. 네. 근데 그거의 기대치를 완전히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잠재워줄 수 있는 게 QE 지속에 대한 가이던스라고 보고 있고요. QE가 만약에 이 속도로 그냥 내년도 쭉 지속된다 그러면 일단 뭐 아니 돈을 풀고 있는데 유동성 회수 같은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 금리 인상 이런 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그런 걸 안심할 수 있는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좀 안 나오면 네. 좀 실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는 거죠? 네. QE 지속에 대한 가이던스를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주지 않겠는가 그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이제 선물을 달라고 하니까 막 뻥튀기도 주고 막 과자 봉지만도 주고 네.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0%가 아닌 상황에서 QE는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인데 QE를 해서 돈을 풀면 네. 시중에 금리가 떨어져 버리는데 돈이 넘치니까 그렇죠. 그럼 이 돈을 다시 흡수해서 기준금리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QE를 하는 보람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제로금리가 유지되는 한 QE는 할 수밖에 멈출 수가 없는 거. 즉 금리를 올리고 났는데 QE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금리를 당분간 안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 그 말은 QE도 당분간 안 멈추겠다는 뜻 같은데 아니군요. QE만 멈추고 금리는 네. 제로 금리로 만들 수 있군요. 돈을 더 안 풀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수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3차 양적 완화에 회수하는 걸 봤으니까 예, 순서는 QE를 멈추고 그 다음에는 네. 금리를 올리고 네. 하는 순서인데 반드시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는데 네. 금리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QE는 혹시 멈출 수 있지 않아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또 혼자. 아닙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백신은 네. 요즘 백신 시장에서는 이슈가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다 지금 화이자 모더나만 보고 있잖아요. 예. 사실 어제 이거 좀 준비를 해왔던 건데 저희 또 이제 그 28일 영상에 대한 이제 김승민 의원이 백신 업데이트를 해줘서 네. 어제 갑자기 정프로님 요 그 돌발 질문 전고체 얘기하면서 mRNA밖에 얘기 못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mRNA는 뭐 화이자 모더나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이제 모더나도 이제 17일 날 FDA 이제 그런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그리고 큐어백이라는 회사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바이오라는 회사가 산업이랑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그 설계도를 넣어주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긴 하지만 강력하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메신저 RNA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제 네. 왜 근데 다른 백신도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화이자 모더나만으로 전 세계 다 못 맞는 건 다들 아실 테고 각 백신별로 좀 전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 빠른 출시를 화이자 모더나가 해낸 거잖아요. 근데 그 대신 화이자는 물론 이제 mRNA가 그런 거긴 한데 빠른 출시를 위해서 보관 온도를 포기했죠. 모더나는 빠른 출시하면서 보관한도 좀 낮추니까 가격을 보겠죠. 비싸죠. 예, 근데 예. 어떤 백신은 보관이 용이하게 나올 거고 어떤 백신은 저렴하게 나올 거고 네. 어떤 백신은 굉장히 대량 생산이 쉽게 나올 거고 이런 백신들이 줄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될 것 같고 또 늦게 나온 백신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상태라면 매년 맞게 생겼어요. 백신을. 지속성 문제 때문에. 매년 예, 예. 매년 이제 또 맞고 또 맞고 이렇게 지금 독감 백신처럼 맞게 생겨서 예. 그래서 그 다른 백신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정리된 이슈가 산오피랑 이제 GSK가 단백질 기반의 백신 임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걸 기대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독감 백신 맞을 때 저기 그 국산 말고 외제 거 할 거야 하면 거의 산오피 거가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독감? 예. 예. 이게 그 독감 백신의 블록버스터예요. 근데 요 플랫폼에서 산오피가 만들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전 세계인이 맡고 있는 독감 백신의 그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1, 2상을 하는데 안정성 및 면역원성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고령자에게 좀 면역 반응이 약하고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의 부작용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좀 밀렸어요. 그래서 2비상을 다른 제형으로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원래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좀 승인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4분기로 지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뉴스가 됐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백신이라서. 네. 근데 이제 이런 방식 단백질 기반 백신은 우리가 mRNA는
설계도를 넣어줘서 단백질 거기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독성은 없는 예. 근데 똑같이 생긴 코로나랑 그 백신을 그 단백질을 직접 넣어주는 건데 예. 그런 거 방식으로 하는 게 노바백스가 이제 또 백신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1분기에 삼상 중간 데이터가 나와요. 화이자가 90명으로 테스트 그 결과를 발표했던 그런 게 예. 그래서 요건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이 노바백스 백신은 이게 성공이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의미가 좀 그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백신이 될 것 같고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라고 사람들이 예. 좀 안 믿는 거 얘네랑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둘 다 그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이거든요. 바이러스 네. 벡터 기반은 그 뭐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해서 굉장히 약한 침팬치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그 스파이크를 이제 DNA를 예, 붙여서 예, 넣는 예. 건데 이게 똑같은 방식인데 이 백신을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걸 얘네 한번 맞아 보니까 네. 좀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면역 반응에 제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예. 물론 이제 각자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러시아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이 동일한 방식,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밀리지만 우리는 뭐 FDA 상관없이 가겠다 이런 정보 발표도 있었지만 존슨앤존슨이 또 이 방식으로 임상 3상 중간 데이터가 1분기 나오기 때문에요. 요것도 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들이 각각 다 언제 나오든 간에 다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네. 데이터 플로우는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상상을 해보면 매년 백신을 맞고 그러면 매년 맞겠죠 사실은? 제일 지금 독감 맞듯이 무서운 예, 제일 더 무서운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완전 종식이 될 때까지는요. 진짜 막 지구상에 사라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걸리는 상황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제 생각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한 몇 년간은 적어도 수년간은 맞지 않겠어요. 어떤 바이러스가 아예 없어지기도 하나요? 정말 뭐 상식이 없는. 소아마비 이런 거 없어지는데 몇십 년 걸렸다고 하니까요. 아 그러니 예. 당분간은 계속 맞아야 되면 예. 이제 이것도 투자의 상황이라면 이런 여러 백신들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백신들이 각자 다 알아서 마케팅할 거냐 네. 아니면 그중에서 얘가 가성비 제일 좋네 라고 해서 한두 개만 시장을 장악할 거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다양할 걸로 보세요? 예, 왜냐하면 말했듯이 지금은 그 mRNA가 빨리 나오는 걸로 포지션했지만 나중에는 예. 좀 비싸도 좀 가장 안전한 걸로 포지션하겠지만 너무나 다양한 백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예. 지금도 독감 백신 되게 여러 군데서 만들듯이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맞추고 딱 끝나는 이벤트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꽤 돈이 되면 될 만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